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테디가 나왔네요. 테디야 인사드리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발목 충돌 종이입니다. 발목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족근동입니다. 족근동. 그리고 또 어려운 이야기. 전음의 측에 충돌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는데 후 전의 측 거골 소면. 자, 족근동 정의는 염자입니다. 발목 이렇게 삐는 거예요. 이렇게 발목 삐었어요. 네 번 이후에 발생하는 족근동 부위의 통증이다. 족근동이 어디냐? 그냥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뼈 밑에, 발목보다는 밑에, 사이너스 탈시라고 해요. 족근동을. 증상은요, 여기 아파요. 발목 외측이 아픕니다. 그리고 눌러보면 앞통. 그래서 거골과 관절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 발목은 아니고 이쪽이 좀 아파요라고 하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다. 진단은요, X-ray 찍고 MRI 찍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진단이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 질환이 오래됐거든요. 오랫동안 아파오면서 발목이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찌는요, 족근동 부위에다가 국소마취제 주사를 투여를 해가지고 통증이 싹 없어지게 되면 족근동 증후군으로 확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족근동 증후군은 우리가 관절경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관절경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이 다른 진단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진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족근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충돌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정확한 치료를 한 부위입니다. 관절경적으로. 그래서 관절경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정리해주는 거예요. 족근동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너덜너덜거려요. 그걸 정리해준 것을 100년 절제술. 예. 그래서 대상은 족근동의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관절경적으로 100년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프레이. 프레이 선생님이 14명을 관절경 수술을 해봤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선생님이 다 족근동 증후군 진단한 거예요. 아, 그런데요. 수술해보니까 이게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프레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프레이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수술 전에는 말이죠. 다족근동 증후군으로 생각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보니까 모든 진단명이 다 바뀌었어요. 10명은 골간인대 파열이 있고요. 2명은 관절이 딱딱해지는 관절 섬유종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2명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14명이 다 족근동 증후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대하기에는 말이죠. 족근동 증후군이란 말보다는 특정한 진단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라고 프레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요. 프레이 선생님이 잘 프레이 하셨어요. 잘 풀어나갔죠. 또 리 선생님은 관절경적으로 해보니까 또 프레이 선생님이랑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족부 점수가 있습니다. 구족부 점수 AOFAS라고 하는데 그 평균 점수가 수술 전에 43점인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86점으로 꽤 올라갔어요. 프레이 선생님은 해보니까 다 족근동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리 선생님은 해보니까 족근동이 맞다. 족근동이 맞고 결과도 좋더라. 수술하니까 이게 참 상반된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봤으면 수술 전에 어쨌든 진단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족근동 수술은 신중하게 하자. 신중하게 하고 확실한 진단을 내리고 들어가는 것이 맞겠더라. 하지만 수술 들어가서 진단명이 바뀔 수 있음을 수술 전에 환자한테 충분히 동의를 하고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거야. 어려운 내용이거든. 따라해봐. 부 전해측 거골 소면. 이게 뭐냐면요, 거골 밑에 있는 관절을 거골화 관절이라고 해요. 거기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외측에. 그러니까 발목 외측. 족근동은 비슷해요. 족근동은 바깥쪽이거든요. 거골화 관절의 외측에 골성 충돌입니다. 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골성 충돌 증후군의 일종이 요거예요. 영어로는 AA, LTF. 그래서 뭐냐면 A는 악세사리예요. 부란 뜻이 부. 부, 부가적인 거. A는 뭐냐면요, 안테로라테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건 전 외측이 전. 이게 부. 이거는 앞쪽이죠. 이거 외. 이게 탈라가 거골이에요. 거골. 화쇄. 이게
서면이에요, 서면. 그래서 부, 전, 외, 측, 고골 서면이 AAL 기부. 세벨이라는, 세벨. 이런 부트가 상당히 셉니다. 세벨.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또 하면서 팽팽조, 조, 발이 팽팽한 거, 팽발. 팽발 변형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정 골간 충돌과 관계가 있더라. 라고 또 알려져 있어요. 그 부분 자체가. 그래서 이런 충돌이 일으키는 것을 이 거골 소면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TFI. A는 당연히 이거죠. 부. 부. 그리고 T는 거골이죠. 이거는 화셋은 소면이라고 했죠. 소면. 임핀지먼트는 충돌입니다. 충돌. 그러니까 이렇게 부, 거골, 소면, 충돌. ATFI. 그래서 뭐가 충돌이 되느냐. 이 소면이, 정골입니다. 정골. 정골에 관절 내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족근동. 그래서 족근동이 나와요. 족근동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ATFI다. 그래서 부, 거골, 소면, 충돌 정우는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소면이 종골과 충돌이 되어서 족근동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ATFI, 부거골 소면 충돌 정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청소년기에 강직성 평평족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 마르투스 선생님이 부전해측 거골 소면은 거골하 관절에 외측 골성 충돌 정운을 유발합니다. 라고 또 한번 확실하게 또 되짚었어요. 그래서 족근동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의 한 개가 바로 이거다. ATFI다. 또 외국의 사라피안 선생님이 100명의 거골을 확인해봤어요. 표준을 보니까 4%에서 큰 거골 소민이 보여요. 100명 중에 4명은 발목 바깥쪽이 아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소화에서 골 연구를 해보니까 또 소면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보니까 34%에서 소면이 존재하더라. 이 소면은 없으면 좋아요. 근데 소면이 34%, 3분의 1은 있더라. 3분의 1은 있고 또 4% 정도는 또 소면이 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면이 있다고 해서 다 아픈 건 아니고 소면이 크면 더 아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근동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발목 바깥쪽, 왼쪽, 복숭아뼈, 약간 앞쪽, 밑쪽이에요. 여기 폭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너스 탈시라고 해요. 아니, 탈시. 어쨌든 발목 바깥쪽이 아프고, 그러면 족근동을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다가 마취제를 넣습니다. 마취 주사를 넣었을 때, 통증이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족근동 증후군이에요. 라고 확진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확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경적으로 100년 들째수를 하겠죠. 족근동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정리해 준 수술이 족근동 정운의 100년 들째수술이 되겠죠. 부, 전해, 즉, 거골, 소면이라 그러죠. 자, 어제 소면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소면.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여기 충돌합니다. 종골이에요. 거골의 소면. 종골이랑 충돌하는 질환이 소면 충돌 정운이죠. 자, 엑스레이상 이렇게 보이고요. CT상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보이죠. MRI상에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MRI가 중요한데요. 소면이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부어 있으면은, 아, 이거는 소면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이거 소면이 커요. 꽤 크기 때문에 이건 잘라줘야 되겠죠. 논문을 리뷰 좀 해볼까요? 우리 영남대학교 우리 정형외과에서 쓴 논문입니다. 박재호 선생님이랑 박채란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인데요. 족근동 정운으로 오인된, 요거 제가 이야기했죠. AALTF에 의한 거정 관절의 충돌이다. 족근동 정운은 드물지 않게 보입니다. 압통이 있고 주사하면 좋아지면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 거골이 충돌이고 소면 충돌하면 ATFI라고 그랬죠. 여기 소면 충돌 증후군이 족근동의 통증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청소년기 강직증 팽팽족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보니까
평평족이 없는 환자들에서 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꼭 평평족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서면 충돌이 명확한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쭉 이렇게 좋은 논문을 써셨죠. 그래, MRI 상에서 이제 관절면 연결되어 있으면서 골 부종이 있으면은 소면 충돌 정도로 진단을 했고요. 마취하고요. 그 다음에 올 때면 관절경적으로 거울과 관절경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변연결제술 제가 이야기했죠. 뼈는 깎아줘야 되거든요. 개방적으로 3cm 정도 째가지고요. 소면을 노출시킨 다음에 소면을 톡으로 잘라줍니다. 잘 잘라주고, 이제 움직여 봤을 때 종골이랑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수술을 쭉 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고찰입니다. 고찰 좀 간략하게 볼게요. 족근동종은 임상도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병이지만 정확한 원인을 없을 경우에 사용한다 라는 거죠. 제가 화이트보드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선생님도 수술을 했는데 아 이거 다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진단은 우리가 MRI에서 이제 하얗게 보이면은 진단을 내릴 수 있더라라고 했고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바가 없죠. 근데 일단 뭐 잘라줘야겠죠, 소면을. 소면을 잘라주는 것인데 이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건더 논문을 좀 분석해보고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소면의 충돌 정보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자 후적부 예반이 있는 환자에서 외상 후 치료되지 않는 족근동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소면이 통증의 원인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좋은 논문이죠? 이거 보고 나니까 족근동 증후군과 소면 충돌 증후군 이해가 다 되시죠? 네. 자, 소면 보고 나니까 시원하신가요? 자, 그래서 발목이 바깥쪽이 아프다. 그러면은 발목인데 팔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족근동 증후군도 있구나. 이런 소면도 있구나. 소면 충돌도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죠?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혜리가 박수를 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